예, 안녕하십니까. 세월농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릴라 카틀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아래 때아니게 레드돌이 나이를 한 8살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틀리아는 꼭 겨울에만 피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나이를 먹으면 얘네들이 발부가 숙성이 되면 핀다. 사실은 요번에 대성난호를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밤에. 자, 얘는 향천입니다. 향천. 자, 이렇게 발부가, 얘는 지금 발부가 네다섯 개 됩니다. 이렇게 발부가 두 개, 발부가 딸랑 두 개 있는 것, 이거는 12,000원.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은, 발부가 최소한 세 개 이상은, 자,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겁니다. 이제는 여름에는 그동안에 시원하지 않아서 더워서 가지를 안 쳤는데, 향천이 향기 나는 온시디움입니다. 그래서 12,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포켓너브도 만화동산께 다 떨어져서 거기서 좀 가져왔습니다. 포켓너브. 자, 얘네들은 10,000원씩입니다. 자, 희백기도 꽃 있는 거 2주로. 이렇게 작은 것들은 12,000원. 저랑 동일하게. 뒤에는 꽃 있는 거가 어쩌다 있습니다. 큰 거는 2만원. 그 다음에 블록티어숍 온종도 5만원씩에 드렸더니 너무 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싼 게 아닙니다. 사는 사람들은 비싸죠. 근데 어찌됐든 이 블록티어숍 온종은 상대적으로 귀한 거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젠킨 씨도 가져온 거 다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젠킨 씨 대성나는 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올 때 도매니까 그냥 가져왔지만 얘는 딸랑딸랑 하는 애. 얘는 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얘는 좀 유난히 큽니다. 얘는 7만원. 또 반면에 또 끄트머리에 있는 애는 좀 유난히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만원. 자 이렇게. 자 얘는 5만원. 그렇게. 자 파리시 알바도 지금 꽃이 폈는데 향이 뭐 알바 향은 그 파리시는 향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떨어져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수는 향이에도 나니까 두고 팔려고 10개 가져왔습니다. 자 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치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게 있어서 자 노도사. 자 노도사가 자 밤의 여인이라고 이게 밤의 향기가 앙그레컴하고 자 이게 하나만 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주문하시는 분은 내가 향 꽃 핀 건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여기 농장 방문하신 분. 자 얘는 자 벌보. 자 벌보도 제가 이름을 못 맞췄네. 자 얘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누가 벌보 필름을 하셔서 그 다음에 페데니아 이것도 여러분들 뭐 꽃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꽃값은 안 받습니다. 자 이미 뿌리들이 국내 들어와서 2년 이상 아주 활착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한 건에서 자 이게 그 카틀리아 자이라키쿠라고 저번 날에 가져왔는데 영상에 꽃이 좀 올라오면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15개 중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처음 보는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6개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이라키쿠 여러분들한테 소개라 드려야 되지 않나. 아마 이게 그 육종하려고 대성나눔에서 육종하려고 그 라벨이 이런 그 라벨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라벨들이 그 대만 조직병 업체의 라벨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마님이 리아카를 밀고 있고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부터는 14일날부터는 그 광복절 연휴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택배가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택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한 템포 쉬어가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안타깝게도 이걸 하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게 쉽지 않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불편해도 약을 이렇게 뭐 2,000원, 3,000원씩 이렇게 드리고 비오킬도 설명을 드리는데 비오킬을 제가 핸들링하고 하는 거가 꼭 법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제가 뭐 안 될 거는 없지만 그건 약국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약사님들이 계셔요, 몇 분이. 그래서 약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대량 구매는 혹시 가능하나 해봤더니 사실 인터넷에서 그거 8,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내 우리 딸하고 주문을 한 50개 넘게 해주시는 바람에 사방군데 돌아다녀가지고 10개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000원, 8,000원씩에 저도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데 주변에서 사세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동네 우리 마을에는 약국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분들한테 자, 비오킬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농부가 향기 있는 페데니아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